からん。줄 알았는데 지렛대로 떨어뜨리네. 저 뒤에가 뭔 바베큐 집인가 그런데 몰라 맛있나 봐. 저녁에도 사람 줄 엄청 섰는데 지금 나 2시쯤 넘었거든요. 지금도 사람들 줄 서 있네. 줄 서기 싫어서 그래서 안 먹었는데 아마 이번엔 뭐 먹을 일 없겠죠. 2,500원? 코코넛 속에다가 그 속 긁은 거? 그거랑 뭐지? 팥인가? 그거랑 이제 티밥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주는데 그냥 솔직히 좀 그냥 그렇네. 미남이라고 합니다. 뭐 어딜가 하나 통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뭐. 뭔 개소리야! 전 세계 어딜 가나 해변에서 저렇게 누워서 선팅하는 거는 우리 백누님들 것 같아. 이때 되면은 선트 세일링 타려고 할 거 없어서 한 1시간 누워 있었는데 아 이제 해도 슬슬 지고 바람도 부니까 아 시원하고 잠이 솔솔 오네요. 잠들면 안 되겠지. 물건 다 털리니까 그냥 30분만 있으면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나저나 아까 라프라프 손질했는데 분명히 안 먹었는데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선셋 세일링 하러 갑니다. 시간이 해변에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 다들 배 타러 나오느라고 제일 많이 해서 오늘 물 안 들어가려고 바지도 수영복 아닌 거 입고 왔는데 저 파도 치느라고 되게 다 젖었어요.
아씨. 편지 하나 남았는데 이제 잘 아껴뒀다가 내일 읽고 가야겠네. 바람 받으면 왔더니 얼굴이 트는 것 같아요. 600회소 졌는데 한 번은 탈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많이 치는데 짱배 타니까 멀미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멀미가 살짝 달라 그러네. 머리 봐, 머리. 이제 마지막 석양을 보고 바지가 다 젖어가지고 샤워를 다시 하고 나올까 말까 생각 중인데 솔직히 다시 들어가기 귀찮거든요. 왜 이렇게 밝게 나와? 가야 할 것 같긴 해요. 다 젖었어. 다행히도 돈은 이 여기다 넣어놨는데 겉에만 젖고 안에는 안 젖었다고 하니 지금 그냥 밖에서 먹으면서 말릴까 아니면은 갔다 올까 생각 중이에요. 아, 바람 화도 많았더니 이제 물이 찢어질 것 같네. 이제 한 4일차 되니까 슬슬 얼굴이 현지인 느낌 나고 있죠. 이제 저번에 세브랑 팔랑 갔을 때도 맨 처음에는 뭐 혼혈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집에 갈 때 공항 가니까 이제 그냥 필리핀어로 나한테 말 걸더라고. 피부 색깔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그런 인상이 결정된다니. 여기 오니까 왜 자꾸 쌍꺼풀 생기나 모르겠네. 지금 왼쪽이 쌍꺼풀 생겨서 아플래. 솔직히 석양은 조금 별로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러나 모르겠는데 해가 지는 둥 마는 둥 그냥 빨간빛 조금 보여주고 그냥 사라지네. 보라카이 거지 됐어. 보라카이 거지. 내일이면 떠납니다. 여기는 웃긴 게 개들도 사람을 신경 안 쓰고 사람도 개들을 신경 안 써. 그냥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고 음식점 앞에 문 앞에서 막 자고 그냥 아무도 안 건데. 씻고 나왔는데 밤에 시장을 갔더니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를 모르겠네. 아니 한국이네. 중국인지 필리핀인지를 모르겠네. 이제 내일 가니까 프라이드 망고 같은 거 기념품 좀 사려고 한참에 마켓을 가봤거든요. 슈퍼마켓을. 그래서 아무래도 슈퍼마켷이 정가고 제일 쌀 줄 알았는데 거기 200g에 230회인가 했는데 서울 쪽 와서 멘더 같은 데서 파는 거 보니까 180회소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 세븐디 광고 200g. 그래서 좀만 더 둘러보고 광고를 사서 가야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왔던 멕시칸 레스토랑 다시 왔어요. 여기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포크 아도보랑 사디아 시켰어요. 먹고도 돌아댕겨야지. 퀘사디아는 그냥 퀘사디아고 야도보는 뭐라고 해야 되지? 수육 간장조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고 식당 종업원한테
그 망고 같은 거 어디 제일 싸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디스 저희가 제일 싸다 그러네요. 아까 지나치면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인데 과일 파는 데랑 씨드 파는 데 있다 그랬거든요. 찾았어.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구만. 역시 사람 많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샀고 많이 사진 않았어요. 한 700 정도? 괜찮은데 이거 맘만 보면 대체 이걸로 배로 배치울 것도 아니라.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마지막 마사지 오늘 2시간 조질러요. 2시간 여기서는 말을 길게 하면 못 알아먹고 오히려 단어로 말해야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도 관광객들 상대를 많이 해봐서 사실 말도 필요 없어. 소집만 하면 다 알아채지. 아따 시원하고 좋구만. 언제 또 휴가 이렇게 쓰려나? 경기 때 왔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날씨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3일차 되니까 피부가 아파서 해 떴을 때는 밖에 안 나왔거든요. 먹고 해야 되는 거 빼고. 그때 오면 어떻게 될지 살 다 벗겨지는 거 아닌가 보고서. 마지막 날이니까 보라카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몇 가지 좀 말해보자면, 치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섬이 작고 관광이 진짜 엄청 많아서 그냥 계속 사람들끼리 부대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찰도 진짜 곳곳마다 있어서 치안은 괜찮은 것 같고, 바닷가가 진짜 엄청 깨끗해요. 쓰레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이 푸드웨스트랑 리사이클을 하라고 이렇게 쓰레기통 같이 놓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그걸 되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여기 바닷가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바닷가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모래성도 못 짓게 하고 뭐 드론도 못 띄우게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바다 자체를 즐기러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해변에서 파티나 뭐 그런 건 없고. 근데 그 대신 명파들랑 한 3-40m? 해변에서 3-4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지금 들리는 것처럼 음식점이랑 뭐 기념품 가게랑 다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포카 같은 거 피고 클럽 같은 비슷한 데도 있더라고요. 저쪽 보니까 오늘 일단 끝나고 먹을 생각인데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음악 같은 거 즐기실 분들은 그런 데 찾아가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전반적으로 물가는 조금 비싼 편이라 저는 음식 시킬 때 항상 두 개씩 시키잖아요. 아, 발음이 되네. 두 개씩 시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한 100불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비싼 데서 먹으면 거의 한 1000불 가고. 음식점은 뭐 돈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관광샵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아까 시장 그런 데서 해산물이나 과일 아니면 뭐 투어, 호킹 투어나 뭐 선셋 세일링 보트 그런 거는 거의 무조건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도 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건져보고 뭐 안 되면 아닌 거고, 근데 대부분 깎아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또 좀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우기에 항상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아니면 요즘
기상이 좀 안 좋았어요. 바람 부는 것도 뭐 그 나름대로 나쁘지 않고, 근데 조금 날이 안개 낀 듯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침 찍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여기엔 그나마 덜 더워서 괜찮을 것 같은데 사진이 조금 안 나온다는 단점. 그러니까 서머리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뭐 좋을 거 다 있고 식당 같은 거 다 있고 그냥 즐기러 휴식 겸 즐기러 오는 데인데, 팔라완이나 이런 데처럼 영어로 말하면 게더웨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고 밤에도 진짜 그런 데 가면은 팔라완 같은 데 가면 7시 반 되면 진짜 불이 없어서 걸어다니기가 조금 걷다가 조금 겁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 12시 될 때까지 밟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도 막 여자친구, 여자친구끼리 오는 사람들도 막 그러니까 저만 혼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말 안 했는데 다른 영상에서 말을 했나? 이 바다가 서해처럼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지가 않아서 물론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애들 놀고 또는 좀 수영 못하시는 분들 놀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래가 엄청 파인 뭐라고 하지 미세하고 잘게 이렇게 부서져 있어서 많이 걸어다녀도 발도 안 아프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공항에서 자빠져서 노숙할 때도 저 알아본 사람 한 명 만나서 한국 만나서 신기했는데 이번에 더 신기한 게 지금 보라카이 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후땡 아니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여기까지 왔는데 알아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 뭐야 이제 며칠이라 며칠 아무튼 출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러 왔다고 하시는데 웰컴 투 엘입니다.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네요. 마사지 받으면서 움직이지 않네요. 1시간 반짜리 받았는데 끝나니까 지금 11시더라고요. 술 마시는 것밖에 없는데 술 마시기 싫으니까 숙소 들어가서 핸드폰에 미생을 그렇게 받아왔어요.